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빌립보 교회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이제 40절까지인데요. 여기 내용들은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용이 다 나오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저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이제 바울이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한 것 기억나시죠? 네. 그 이제 이후 이제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마게도니아 비전 해가지고 우리가 잠깐 이런 이야기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잠깐 정리를 해주시면, 2차 이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핍값하기 위해서 루스드라로 갔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디모데를 핍값해서 할례를 한 후에 2차 여행에 동행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골로새 라우디게아 쪽으로 가기 전에 본인이 1차 때 갔던 곳 그 도시들을 이제 방문을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골로새, 라우디게아, 또 에베소, 아시아 일곱 교회 쭉 개척을 하시고는 이분이 동향을 자꾸 하려고 그랬다는 이야기 했죠. 네. 그런데 성령님은 서향으로 가길 원했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서향을 가서 어디까지 갔죠? 무시아 지방으로 가서 드로아에 갔다 이렇게 했죠. 기억나시죠? 지도를 제가 안 그려도요. 네. 드로아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뭘 봤죠? 환상? 마게도니아 환상을 봤잖아요. 네. 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기에 이렇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줬나라는 말씀을 할 때요.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이 예언을 이미 하셨다라는 말씀 기억나세요? 그리고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유럽을 구원시키기를 먼저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제 유럽의 그 제국들, 소위 무슨 제국이죠? 알렉산드리아 제국, 로마 제국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셨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다 주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비전을 주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어서요. 그 마게도니아 비전에 의해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장면을 우리 조금 자세하게 좀 보기를 원해요. 이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의 비전을 딱 보고는 이분이 우물쭈물하지 않고 우리 이 원어를 봐도 그렇게 써놨어요. 영어를 봐도 immediately 그랬어요. 즉시 그쪽으로 가려고 이제 이분이 이제 진보다리를 싸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는 사모드락이라는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지나서 이분이 네아폴리스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어요. 네아폴리스라는 항구 도시에서 약 한 15km 북쪽으로 있는 도시가 빌립보예요. 다시 말하면 이 네아폴리스는 빌립보의 외항이에요. 외항. 우리 같으면 인천 같은 이런 도시가 네아폴리스라고 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빌립보로 들어갔어요. 육로로 한 15km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약 한 일주일 동안 말이죠. 거의 일주일 동안 영어로는 several days 그랬어요. 그 한 일주일 정도 돼요. 일주일 동안 별로 하는 것도 없이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정착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유대인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상당한 그 딜레마에 빠졌어요. 바울은 꼭 새 도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을 찾아서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잖아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과 접촉점을 꼭 찾는데, 그건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어느 도시에 가면
한인타운 찾아서 된장찌개 먹고 싶고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말이죠. 안 그러면 주일 되면은 한인교회를 찾아가잖아요. 똑같아요. 다른 족속들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도시는 유대인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많이 기다렸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우선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이 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사람이 33세에 죽은 사람인데 아주 용맹스러운 황제였어요. 주전 356년에서 323년까지의 왕이에요. 대단한 젊은 청년인데 이분의 그 아버지 이름이 필립이에요. 필립 세컨이라고 그래요. 필립 2세. 그래서 이제 이분의 아버지 이름을 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게도니아라는 그 지방이 이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에요. 그 알렉산더 대왕은 마게도니아 사람이었어요. 이제 우리 같으면 북쪽 만주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는 그리스인데 그리스의 일부지만 지금도 마게도니아는 따로 있어요. 나라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 마게도니아 출신의 장군, 그 장군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빌립보라 그런 거예요. 필리파이 그래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그 황제의 그 기간이 끝나고는 어느 황제 있었죠? 로마 제국이 들어갔잖아요. 로마의 그 초대 그 황제 이름이 어거스투스 시자예요. 시자. 우리 잘 아는 시자예요. 네. 이 사람은 주전 63년에서 주후 14년까지 이제 왕 노릇하신 아주 유명한 왕인데요. 이 왕이 로마를 이렇게 정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도시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이 필립보 도시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좀 고급 장교들이 제대를 한 후에는 이 도시에 와서 살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소위 고급 장교들, 로마 군인들, 또 귀족들 이런 분들이 와서 살았던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자 왕이 이 도시를 특별히 봉헌을 했어요. 봉헌을 하고는 이 도시를 그렇게 아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특별한 도시예요. 크기로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는 아니에요. 이 도시가 수도는 데살로니카가 수도거든요. 거기는 이제 상업 도시니까 데살로니카는 거기에 유대인 회당도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들려서는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또 설교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는 회당이 없으니까요. 또 사람들 모인 걸 봐도 대부분이 다 유럽 계통의 아주 건장하고 고급스러운 사람들, 군인 출신들. 이러니까 바울은 어디까지나 아시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이 유럽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아주 움츠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전히 분위기가 아시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거기에서 당황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도시가 지금 빌립보예요. 그리고 또 이 빌립보가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 도시냐면 로마와 이 아시아 쪽과 연계하는 중간 도시, 그러니까 중간 정착지. 그래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하이웨이가 있고 또 이제 빌립보에서 저쪽으로 이제 터키 쪽으로 가는 또 밑으로 고린도로 내려오는 아덴으로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그 교통 중심지였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도시는 이런 아름다운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장사꾼들이 거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유대인들이 집성촌을 하는데 그 유대인 게토라 그러잖아요. 비즈니스맨들이거든요. 근데 이 도시는 유대인들이 가서 서바이벌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장사하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왜 이 도시에 보냈나?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돼요. 자, 그렇게 우선 참고로 해놓고요. 첫 주간 동안 이분이 뭐 했을까? 이제 생각을 한번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착하자마자 어느 도시나 회당을 찾았는데 지금 회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럽의 이 관문 도시인 이 도시에 들어가서 처음엔 상당히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 도시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이분이 캐내면서 그냥 일주일을 거의 시간을 보냈어요. 아,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몇몇 사람과 대화를 해보니까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이 도시가 이 로마 군인 출신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쳐다보지도 않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분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아닌 거기에 있는 고급 군인 출신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이단 종교예요. 그분들이 볼 때의 기독교는 이단 종교였기 때문에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싫어하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래서 이단 종교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허락까지 한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정말 이단 종교로서 거기에 빠지면은 모든 부분에서 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도시인 빌립보에 이분이 도착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질문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바울을 데살로니가로 왜 안 보내시고 왜 빌립보로 보내셨을까? 이런 배경을 가진 도시인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가면 쉬워요. 이방인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고 유대인 회당이 있기 때문에. 다 주님의 뜻이 숨겨져 있으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가 됐는데 이제 소위 안식일이 다가온 거예요. 안식일이 다가와가지고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을 때는 강가에 가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가에 간지테스라는 강이에요. 간지테스. 근데 거기에 있는 강 이름이요. 이 간지테스 강에 이제 가게 됐어요. 거기에 한 여자들의 무리를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같아요. 말하는 것들도 보고 모습을 딱 보니까요. 반가웠어요. 동질감도 느끼고 오래간만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가가서 말도 건네고 그랬어요. 이 여자들은 웬 남자들이 네 명이 있었거든요. 남자 네 명이 누구누구가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와. 누가가 이제 이 글을 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최소한 연 네 남자분들이에요. 이 여자들 틈에 이제 껴서 이제 서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러다가 바울이 자기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들에게 했는데요. 그 여러 여자 중에서 우리 잘 아는 루디아. 루디아라는 이 여자만 귀를 솔깃하고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성서에 보니까요. 뭐라고 썼냐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에요. 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이 여자의 귀가 솔깃해서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가 우리를 강하게 때려요. 예?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운이 좋아서 지금 이런 복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루디아의 귀를 열어놨다는 거예요. 딴 여자들의 귀는 다 닫아버리고. 예?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메시지가 우리에게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말을 해도요. 같은 이 안에 앉아있는데도 잘 듣는 사람이 있냐면 잘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주님이 그분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알메니안주의요, 칼빈주의요. 이게 칼빈주의예요. 주님이 여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뭐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릴 때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럴 때 이게 큰 깨달음이 오면서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것도 알고 보니까 이게 우연히 만난 게 절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이제 우리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제요.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루디아를 이미 택하셨고 언제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또는 모태 전에. 네? 그리고는 바울을 만나서 개종하도록 다 예정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 이렇게 바울의 말씀을 듣고는 완전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과 동행자들을 그랬어요. 누구누구의?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이분들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그것도 강제로요. 왜냐하면 그랬어요. 나를 주 예수 믿는 자로 당신들이 생각한다면 내 말 들으셔. 우리 집에 갑시다. 이게. 예? 그러니까 여자가 이 대단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과 이 네 분이 함께 그 집에서 아마 주무시고 거기서 식사 같이 하면서 거기서 아마 여관처럼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여자 집에요. 이런 그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루디아는 누구인가? 한번 우리가 조금 봐요. 이 여자는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지도 보셨지만 두아디라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죠. 그렇죠? 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여기에서 아마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헌을 보면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소위 그 옷감을 물들이는 그런 그 공장들 있죠. 이 산업이 그 도시가 아주 유명하대요. 옷감을 물들이는 특히 그 자주색 옷감. 이 자주색 옷감은 귀족들이나 또는 그 왕실에서 입는 옷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그 고급 옷을 만드는 그런 옷감을 만드는 도시가 이 두아디라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미 태어난 여자분이에요. 유대인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분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로서 이제 잔뼈가 굳어가지고 이제 자주 옷감 장사를 해왔는데 고객이 주로 높은 계급의 사람들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런 옷을 못 입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분이 그래서 빌립보로 보낸 것 같아요. 빌립보에 귀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하나 지사를 하나 채워놓고 아마 로마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로마에도 아마 또 회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로마,
빌립보, 아마 에베소에도 하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제 무역을 하는 아주 활달한 여자분이세요. 국제 무역을 하는 사람이고 금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사역에 좋은 뒤에서 밀어주는 소위 그 파이낸셜 헬퍼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여자가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빌립보서를 10년 후에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개척한 10년 후에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빌립보서를 제가 이제 전체를 한번 내가 간단하게 강의해 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여기 보면 빌립보서 쓰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마지막 장에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야. 내가 그렇게 교회를 많이 개척해 놨는데 나의 선교 자금을 뒤에서 대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룹은 너희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저력이 있었던 것이 이 여자분의 저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이런 출신에다가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교를 믿었어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좀 장사 좀 하는 분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분이 유대교에 접하게 돼가지고 유대교를 믿었는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 중에 두 가지 사람이 있거든요. 완전히 유대교에 완전히 개종을 해가지고 남자들은 할례까지 하는 이방인인데 이렇게 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사람인가 하면 유대교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냐면 그냥 할례까지는 안 하고 그저 믿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참석하고 하는 근데 이 여자는 그 정도 그냥 이 정도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랬어요. 이방인 중에서요. 또는 하나님을 worshiping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영어로는 그랬어요. The fear, 우리 두렵다는 소리죠. 거기에 ER을 붙였어요. Fear of God. 요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고 완전히 종교를 개종한 사람을 개종자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요. 영어로는 proselyte라고 그래서 이 완전히 개종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에 들어가는 두 가지 종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중에 지금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의 개종자는 아니에요. 또 개종자가 안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탈리아 군인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유대인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곳까지 만들어 놓은 여자예요. 예. 그 다음에 이분의 성품을 보면 제가 볼 때 통이 좀 큰 여자 같아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사교성이 있어서 그 귀족들과도 파티도 자주 하고 장사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걸 잘하는 여자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객을 접대도 잘하고 그러니까 외간 남자들 4명을 그냥 자기 집에 데려와서 그냥 밥도 주고 여기도 자십시오 우리 집에서 이 정도의 그런 그 성품의 여자 같아요. 웬만한 여자들 그걸 못하잖아요. 이런 스타일의 여자 같아요. 이 여자가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여자 있죠. 네, 흔치 않지만.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이 루디아가 보면 이런 여자예요. 개종한 후에 루디아가 지금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후에 보면요. 그 다음부터 보면 이 여자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후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게 있어요. 첫째 뭐냐면 이 여자의 집이 유럽의 첫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킬 큰 비전을 이미 가지고 계셨는데
어떻게 이 여자의 집이 그 유럽 전체 교회의 첫 교회가 됐을까? 그러니까 이 대단한 여자고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남자들은 그냥 덜렁덜렁 쓰시지만 여자를 쓰실 때 보면 알차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보면 여자들이 대단해요.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요. 이 여자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군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가장 마음 드는 교회가 되도록 그 기틀을 만든 여자가 이분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분이 분명히 이제 추측을 하건대요. 성서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는 자기가 알고 있는 로마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로마 귀족들이 군인 고급 군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또 그 마게도니아 지방이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귀족들이 소위 그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측면에서 아주 단단한 이 여자의 지도하에 단단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서 이렇게 딱 구성이 된 다음에 바울이 이제 그 밑에 데살로니카로 내려가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갈 때 선교 헌금을 한 뭉치 집어서 바울에게 줬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크리스찬인데 벌써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릇이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크리스찬들은 다른 교회들은 아시아 일곱 교회들 뭐 여기저기 교회들은 다 받기만 했지 주는 거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요 교회만은 주는 교회, 주는 교회.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고마움이 있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빌립보서를 잠깐 보면은 거기에서 그 바울이 그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섭렵할 수가 있어요. 이 여자가 영감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분명히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요, 이 여자에게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많았어요. 어떤 위험 부담이 있었을까요? 이분은 유대인 커스터머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다음에 로마 귀족들의 모든 고객들을 전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 부담이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빌립보에서 사업도 하지 못하고 쫓겨날, 심지어 투옥까지 당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안고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또 바울을 섬겼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유명 인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배척을 받았던, 어떡하면 파출소에 들어갔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과 같은 파티가 되는 거예요. 같은 그룹이 됐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인간적으로는 인간적인 머리 가지고는 그 계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이미 예정하셔가지고 묶어놓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가 뒤에 숨겨 있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이 루디아를 잠깐 더 좀 보면요. 하나님이 루디아가 이런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유럽의 첫 교회의 그 목회자가 되도록 예정하셨다고 우리가 이제 믿는데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하, 이거 우리 주님은 예정론적에서 보면 이 여자분을 이런 그릇으로 만들려고 다 준비를 하셨는데 미리 그분의 어머니의 몸속에 있을 때 아마 있기 전부터 이걸 준비해놨는데 그러면서도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를 어디에서 태어나게 했냐면 두아디에라에서 태어나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왜요? 이 자주 옷감 장사를 하려면은 귀족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다 주님이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귀족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 여자를 이렇게 디아드로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주 옷감 장사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유대인 부자들도 만나게 하시고 로마의 귀족들과 고급 군인들 교제케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하나의 접촉점이 되는 유대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로마 제국의 큰 도시에 지사를 다 열게 하시고 그래놓고는 너 빌립보에 가서 장사하라 가서 빌립보에다 딱 가서 앉혀놓고 다 해놓으시고는 이제 바울 보고 야 너 자꾸 서양 좀 해라 서양으로 그래서 아까 어디예요? 드로아에 딱 가게 한 다음에 환상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런데 데살로니카로 가지 말고 너는 빌립보로 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요? 로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걸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이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나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바울을 만나려고 지금 이 강가에서 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 딱 만나자마자 주님이 딴 여자들은 다 감겨놓고 마음문을 요 여자만 마음문을 주님이 딱 열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셨나?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하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데살로니카로 안 보내신 거예요. 안식일에 강가에 가게 하고 그 여자들을 만나자마자 막 입을 열도록 막 한 거예요. 대낮에 그냥. 그래서 누굴 만나려고요? 루디아를 만나려고. 자, 이런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이 스토리 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이 루디아를 만난 다음에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여종은 어떻게 만났어요? 우리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 바울과 이 동료들이 그 강가에 자주 갔던 모양이에요. 기도하러.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데 그 기도하러 가는 그 길가에서 이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은 빌립보에서 상당히 능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이름난 여자분이 이분이 점을 치면은 뭐 웬만한 점은 다 맞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귀족들이고 뭐고 이 여자의 점 때문에 이 여자의 주인은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말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기도하러 가는데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바울과 그 동료들 바울만이 아니에요. 그 동료들을 향해서 말하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영어로는 그랬어. She cried out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쳤다 그랬어요. Cried out. 이 바울과 동료들을 보군요. 뭐라고 외쳤냐면 당신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The most high God 그랬어요. 당신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도 뭐냐면 bond servant라고 그랬어요. bond servant라고 하면 bond slave라는 소리는 뭐냐면 귀뚫린 종이라는 소리예요. 이 종들 중에 귀뚫린 종이 있다고 가끔 내가 말씀드렸죠. 특별한 종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 지금 귀신 들린 여자가 하는 소리가요.
당신들은 구원의 길을 우리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The way of salvation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또 지나가는데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따라다니면서. 이 여자가요. 이 점치는 일을 안 하고 지금 말이죠. 이 여자의 지금 이 점이 지금 이게 기가 막히게 맞는 점이죠. 예? 네? 이 여자가 말이죠. 막 사람들 지나가면 바울과 이 동료들 손가락질 하면서 자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말이죠. 보고 이 유명한 여자가 자꾸 예언의 말을 거기다 하니까 나중에 그랬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랬어요. 바울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 영어로 그래서 he was so annoyed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바울이 홧김에 괴로우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 내게서 나와라 이놈아 그런 거예요. 딱 보니까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귀신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요. 보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 프라이드 아웃 하면서 말하는 그 여자가 그 여자요? 안 그러면 귀신이요? 귀신이요.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여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점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 레슨이 하나 있어요. 무슨 레슨이에요? 귀신이 예수님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에? 그리고 귀신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그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당신들의 하는 일은 뭐예요? 구원의 길을 외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딱 들으시군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 우리 속에 있어요. 무슨 레슨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인데요. 우리가 얼마든지요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할 때가 많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을요. 성서에서는 여러모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이 아침에요. 한번 우리 그 이 가짜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잠깐 좀 봐요. 이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또는 적 그리스도 그랬어요. 크리스찬인데 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3절 쭉 보시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부분이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뭘 예언하셨나?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크리스찬들이나 또는 뭐 직분 가진 사람이나 안 그러면 목사나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죠. 겉으로 보면 다 거룩해 보이는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은 이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그 22절 보면 그랬죠. 이들이 그날에 이제 심판 때 나에게 이런 말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성서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말 잘 아시잖아요. 자, 문제는요. 우리가 귀신 쫓아내도 예수 이름으로 해서 귀신 쫓겨나는 거예요. 예? 예수 이름으로 하면 병도 낫고 예수 이름으로 해서 세상에 막 예언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해서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구별하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귀신이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말했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요. 하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십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말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야고보서 공부할 때 생각이 나요. 야고보가 그랬어요. 야고보 교인들아, 특히 돈 있는 사람들아, 과부들 돌보지도 않고 고아들의 신경도 안 쓰고 사람을 외모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 행위로 나타나지 않고 또 야고보서 3장에서는 입만 열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움하고 불평하고 항상 어디에 뭐가 괴롭고 경쟁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아 마음의 화평을 가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런 말씀했죠. 예?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행위로까지 따라와 줘야지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믿음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요. 마귀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야고보서 2장 17절은 뭐라냐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크리스천들아 너희들 행위로 따라주지 않으면은 그냥 입만 가지고 예수 믿는 거다. 네 속에 귀신이 고백을 해서 신앙 고백한 거다는 거예요. 귀신도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우리 지금 사도행전 지금 본문에 보이잖아요. 예? 아까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구세주입니다. 그 구세주를 따라다니는 종들입니다. 당신들. 당신이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앞으로 기독교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막 속이는 사람들. 예? 이런 영적인 이 두 부분이 연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깊이 고백하고 만난 사람은 행동으로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야고보는 그걸 강조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부분에서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영어로는 그래요. Easy believism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Easy believism. 그냥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아, 그렇게 인정하시죠? 고백하세요. 뭐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이 easy believism이에요.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값싼 구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부터 6천 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도 해주시고, 그리고는 구약 4천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의 무대의 배우처럼 그것을 보여주면서 정확하게 안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성하게 구약에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바위 같이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4천년을 그렇게 이분이 고생하시다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33년을 지낼 때 완전히 신성을 포기하시고 이 피조물들에게 정말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이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하시고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요, 이것은 값싼 영생이 아니에요. Easy believism이 아니라니까요.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지만요, 내가 이 예수님의 이 명령에 내가 순종을 하죠. 이 깊이 만나지 않으면요, 순종을 하라 하래도 안 한다고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당신 예수님 구원 준 거 알아요? 압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으면 압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고 귀신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심한 사람들은 요새 천국기관 갔다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신다잖아요. 그런 책들도 많아요. 보니까 오늘날 교회 내려가면 너희 내려가면 한 20-30%밖에 내 백성이 아니에요. 대마지 다 엉터리들이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자가요, 이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야고보의 말도 이렇게 딱 보고는요, 아하, 이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여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요, 그 쫓겨나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요,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질문석에 내가 그 질문도 하나 던져드렸거든요. 이 하나의 어떤 한 사건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이 여자의, 점치는 여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간 이 사건 때문에, 그 사건 단순한 그 사건만이 아닌 거예요. 루디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교훈을 주님이 던져준 거예요. 첫째 뭐냐? 이 루디아에게 영계의 신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귀신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루디아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앞으로 리더가 되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루디아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쳐 줬어요. 이 귀신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쳐 줬어요?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준 거예요. 뭘 가르쳐 줬어요? 당신들은 그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종이 아니고 귀뚫린 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쳐 줬어요? 이 귀뚫린 종이 귀신에게 소리 한번 질렀더니 귀신이 그냥 잭소리 못하고 도망가더라는 것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귀뚫린 종이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쳐 줬어요? 이 귀뚫린 종들의 사명이 뭐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뭐예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그뿐입니까? 루디아 자신도 너도 이 사역자들임이 그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제목을 좀 바꿔보세요. 이 점치는 귀신 들었던 이 여자에게 주었던 교훈이 뭘까요? 똑같아요. 이 여자도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누구라고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해버린 거예요. 자기도요. 바울과 동료들의 정체성도 자기가 말해버리고요. 또 이 제자들의 바울과 이분들의 사명도
자, 그러면 귀신을 쫓겨내게 한 목적이 뭘까요? 제가 열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지금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 첫째는 이 여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을 빌립보 교회의 주요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제 이 여자도 이 교회에 큰 인물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요, 두 여자분, 좀 불편한 관계 있는 여자분 이름 아세요? UODR예요. 사자, 빌립보서 4장 2절에 UODR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해서 서로 같은 마음 품으라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이 교회를 개척한 후에 10년 후에 바울이 편지 쓴 것이 이 빌립보서예요. 10년 후에요. 51년에 개척했는데 61년 감옥에서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 이름이 왜 갑자기 나올까? 그래서 난 내 혼자 이런 생각했어요. 아하, 아마 이 두 여자 중에 하나가 루디아고 하나가 이 점쳤던 여자가 아닐까? 이렇게도 한번 그냥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10년 후에의 그 여자들 모습. 그것은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이 지금 몇 가지 드렸어요, 제가요? 두 가지 드렸죠. 세 번째는 루디아를 영적으로 성숙해 하기 위해서 아닐까? 이 귀신 쫓아내는 모습을 이렇게 딱 보게 한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루디아나 이 귀신 쫓아내는 여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과 그 동료들에게 보호천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이 바울과 이 실라 디모데 이 누가에게도 자기네가 섬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분들도 힘받아야 되니까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사용받고 있구나 라는 그런 확신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요.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교회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나. 일곱 번째는요. 이 점치는 여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해서 바울이 실라와 둘이 감옥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그 사건은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됐죠. 그래서 이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나. 나중에 이제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10년 후에는 이분이 아마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모양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 추측하는 거예요. 이 간수가 이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그 다음에요. 여덟 번째로 이 이제 감옥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그 핍박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숨어있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꼭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요. 고분들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들과 나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게 아, 뒤에 뭐가 숨겨져 있군요. 바울과 실라가 그 순간에는 괴로웠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간수와 간수 가족이 복음을 받고 그분들이 나중에 그 교회에 큰 인물이 되게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 자체로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당장은 지금 안 보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 보면 아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탁탁 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미얀마에 가서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기적을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2주 동안 매일 주님만 쳐다보고 주님과 대화하다가 왔어요. 너무나 내가 기적을 많이 봤어요. 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숨겨놨다가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홉 번째요. 하나님 예수님의 종들은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 뒤에는 항상 기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로는 이런 핍박 뒤에는 꼭 복음화가 더 넓게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역이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 핍박 뒤에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요. 자, 이제 우리 결론 중에 중요한 결론이 지금 아까 그 이지 빌리비즘이에요. 이지 빌리비즘. 크리스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구세주로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강도 같은 분은 깊은 마음속 깊은 데서 했던 모양이에요. 그 문제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깊이 하느냐 안 그러면 지적 머리에서 그냥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 같아요. 마음속에서 하려면은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 깊은 예정적인 은혜가. 머리로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죠. 그냥 그래요 믿겠습니다 이랬지만 안 되는 거죠. 이 환경이 변해버리면 또 변해버리고. 그러면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분이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천장 열매를 보아요. 그분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성품이 얼마나 변했나를 우리가 봐야 돼요. 라이프스타일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저는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가치관의 세계관의 변화예요. 과연 이 사람이 세계관이 변했냐, 가치관이 변했냐. 거기에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다시 말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에 위해서 자기가 시간과 돈과 자기 재능과 모든 것을 먼저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구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딴 길이 없어요. 우선순위.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이제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면서 성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이렇게 가주느냐 저 사람이. 안 그러면 성장하는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거꾸로도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러면 혼돈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서론적으로 이 16장에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들이 있어요. 이 교훈을 오늘 셀 모임에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계속해서 제가 빌립보서를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한 시간 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빌립보서를 다 읽으시고 그렇게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동역자들 디모데, 누가, 또 실라, 이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 귀신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누구인 것을 또 알고 외치는 장면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혹시나 하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사역자가 되려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변해야 됨을
다시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라이프스타일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날로날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